뭐 또 유학원들은 처음부터 막 한 방에 이만큼씩 막 등록해서 보내거든요. 이게 안 돼요? 또 요거 들어오면 되고. 이게 안 돼? 요거 하면 되고. 자, 캐나다 유학교육. 공립이냐 사립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유학원을 밴쿠버에서만 14년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14년 동안 많은 전공들이 인기가 있다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통번역이 한때 엄청난 인기 있었어요. 통번역. 그런 한때 테솔.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과목들이 항상 올라갔다가 막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한 2, 3년 지나왔는데 또 막 사그라들고 또 올라갔다가 사그라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이런 흥망성쇠 없이 쭉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과목이 유아교육이에요. 14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이렇지 않을까 제가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공립학교의 장점은 뭐냐면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1년을 일하게 되면 여기 캐나다에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내가 LMI를 받으려고 굳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뭐 다른 엑스트라로 뭐 그런 노력들이 없이 물 흘러가듯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LMI를 찾아야 되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도 내가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 나는 LMI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생활을 즐기지를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공부에도 집중이 안 돼요. 단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인데 그게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IELTS 6.0, 6.5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어려우니까 다들 여기 와서 연수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5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걸리냐. 어떤 사람들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들은 8개월, 10개월 걸리거든요. 보통 보면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캐나다 밴쿠버에서 6개월에서 10개월을 공부하는 동안에 어학연수 비용이 또 들어가요. 한 달에 1,000불씩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내 생활비가 뭐 홈스테이 비용이 대략 한 950불 정도 치면 뭐 용돈, 뭐 술 마시는 거 막 치서 한 1,300~1,400불 그러면 한 달에 한 엑스트라로 한 2,500불 정도 들어가요. 그게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10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클리지 비용이 한 35,000, 4만 정도 들어가고 뭐 한 15,000 정도 들어간다 치면 한 55,000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용이 누군가한테는 뭐 그 정도 괜찮다는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한국에서 IELTS 6.5 따서 가면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토플도 되고 IELTS도 되고 현재에서 듀오링고도 돼요.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6.5를 딴다는 게 IELTS 성적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올 수는 있어요. 6.5가 이걸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대신 이거는 뭐냐면 영어 실력이 향상돼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기술을 가르쳐요. IELTS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적을 들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컬리지에 와서 과연 이걸로 성공할 수 있느냐 제가 뭐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는 캐필라노 뭐 밖에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VCC, 드글라스, 랑가라 이 모든 학교들에서 유아교육 전공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도 본인한테 시간이 많다 그러면 시작 날짜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사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샤도 있고 밴쿠버 커리어 컬리지도 있어요. 이 두 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학교인데 사립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한국에서 지금 누구라도 레벨 테스트를 보면 영어 시험 보면 바로 입학이 가능해요. 진짜 단순한 영어 시험이고 수학을 보거든요. 사실 저희 수학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쉬운 산수 수준이에요. 산수 수준. 그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가 아예 안 되시는 분들도 밴쿠버에 오셔가지고 어학연수를 한 3개월 정도만 하시면 그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입학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 있어가지고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3개월은 입학에 관한 거. 그리고 저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자, 클리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학비만 비교했을 때 클리지는 한 4만불, 35,000에서 한 4만불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립학교는 한 뭐 2만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공부하는데. 자, 그러면 라이센스가 뭐 클리지는 라이센스가 따로 되지 않아요?
전혀. 여기는 똑같아요. BC주 유아교육협회에서 주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똑같은 걸 받게 됩니다. 자, 받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일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BC주와 유아교육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 있어요. 우리 BC주에서 유아교육 선생님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들을 꼭 배워야 된다 라고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클리지에서 배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두 배로 열심히 잘하고 두 배로 잘하는 그게 아니고 똑같이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역량이 따라가지고 내가 취업을 잘 하게 되고 내가 더 잘 적응을 하게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립학교의 단점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학교 수업을 끝내더라도 내가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합법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자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일할 곳을 스스로 찾고 그 데이케어 원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스폰을 받아야 내가 캐나다에서 BC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많은 유학원들은 또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스스로 많이 찾고 많이 구하고 일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인터뷰한 학생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인터뷰한 학생도 LMI 구해가지고 잘 일하고 있고 영주권 땄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학생들이고 그죠? 본인이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했지만 내가 해결 못하면 이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학원은 그걸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 무조건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저는 항상 걸러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도 영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내가 프랙티컴을 나가는 기간 동안에도 그 데이케어 원장님과 많은 소통을 하고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근면 성실하고 난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걸 보여주면 그 데이케어 입장에서는 그 학생을 안 뽑을 이유는 또 없어요. 자, 이 워킹 펌이 LMI를 받기 위해서는 프랙티컴 나가는 8주, 12주 기간 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유아교육 수업을 들을 때 보조 유아교사라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정 과목을 듣게 되면 그러면 내가 첫 달부터 프랙티컴까지 기다리지 않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네 번째 달부터 보조교사로 일을 하면서 나에 대한 걸 많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부족해서 선생님은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파트타임 잡 하고 하다 보면 뭐 제임스 학생 언제 본인은 학교 수업이 끝나요? 학교가 언제 끝나요? 프랙티컴이 모든 것들이 저는 뭐 9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LMI를 갖다가 한번 스폰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합시다 라고 찬스를 받아오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프랙티컴까지 안 기다리고 내가 보조교사 라이센스 따서 미리미리 뭐 일을 한번 해보고 레주메를 계속 돌리는 그런 노력을 보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이민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한국에 돌아가서 또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한국에 보면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영어 유치원에 취업을 할 때 내가 한 달, 두 달 공부해서 따는 TESOL 디플로마가 나은지 아니면 BC주에서 10개월 동안 유아교사로서의 자질을 공부하고 온 학생이 나을지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역량을 다 빼고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순수하게 레주메만 봤을 때는 BC주에서 유아교사 커리큘럼 공부하고 온 학생들한테 저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한때 한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막 영어 유치원 엄청 붐이 일었잖아요. 그럼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라이센스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러한 노력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내가 영어가 안 될 수도 있고 근면 성실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아니면 그때 뭐 고용 시장이 좀 나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진행하냐면 1년짜리 베이직 코스만 등록을 하고 트라이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LMI를 안 되면 포스트 베이직 인펜 토들러나 아니면 스페셜리즈 프로그램 갖다가 또 다시 신청을 해버리면 나는 학생 비자를 갖다가 연장할 수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는 또 늘어나니까 내가 LMI를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난 거고, IT와 infant toddler나 그러니까 영유아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으로 자격과 스페셜리즈 장애 우두를 가르칠 수 있는 또 그 라이센스를 내가 획득하기 때문에 데이케어 센터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뭐 또 유학원들은 처음부터 막 한 방에 이만큼씩 막 등록해서 보내거든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베이직 라이센스만 한번 해보고 되면은 땡큐, 안 되면 또 뭐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한 방에 쏟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 됐을 때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과 어려운 점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말씀을 드렸는데 공립학교는 졸업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비자 나오고 대신 들어감이 있어가지고 영어가 필요하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자, 사립학교는 입학하기가 수월하고 영어도 쉽고 따라가기도 쉬운데 단 졸업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안 나오니 내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런 건 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끔 잘 계획을 세워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어쨌든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옆에서 많이 여기서 어쨌든 부단하게 옆에서 저희는 밴쿠버에 있잖아요. 유학원이 밴쿠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요거 하면 되지. 이게 안 돼요? 또 요거 들어오면 되고. 이게 안 돼? 요거 하면 되고. 얼마든지 저희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큰 부담 가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상담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 어렵지 않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